정유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유림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 새롭게 떠오른 유행어가 하나 있다고 해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을라나? 막국수라는 용어입니다. 막국수 하면 이게 그 춘천 막국수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맛있는 막국수 말고요. 막말이 애국인 줄 아는 보수 인사를 이끌어서 막국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막국수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다름 아닌 인수위 인선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하네요. 그 주인공은 윤창중 대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기자들을 향해서 이게 기사거리가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건 대변인이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셔서 기자들이 굉장히 분노케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막말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아볼까요? 네. 인수위가 벌써부터 시작부터 깜깜 밀봉 인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막국수 인사라는 애칭까지도 붙게 됐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면서 음악 듣고 와서 구체적인 이야기 함께 볼게요. 첫 곡은요. 백지영의 싫다. 아우 싫어.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신청곡 있으시면 주세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함께 봐야죠. 주말은 잘들 지내셨죠? 주말 동안 또 이제 인수위가요 제대로 뭐 현판식도 하고 본격적으로 50일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판식 거창하게 안 하고요, 그냥 잽싸게 짧게 이렇게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근데 희한해요. 보통 인수위 이렇게 나오고 하면 기사가 빵빵 나오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자들이 보도를 하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뭐지 이게? 뭔가 기사가 안 나와요. 기자들이 분명히 안 따라다닐 리는 없을 텐데 뭔가 계속 뭐 1차 전체 회의도 했다 그러고요. 워크숍도 했다 그러고요. 뭔가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나오는 알맹이는 없는 것 같다. 아 진짜 알맹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뭔가 기자들이 뭔가 쓸만한 무언가가 안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 처음부터 인수위 그 인선을 발표할 때부터 시작됐던 그 밀봉 깜깜이 인사 이게 여전히 똑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조가요. 절대 뭔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완전 초특급 비밀, 1급 기밀사항 뭐 이런 급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했다는데 그동안 거의 취재하는 기자들하고 인수위원들이 완전 무슨 숨바꼭질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뭐라도 하나 얻어가려고 얻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기사 특종을 내려고 특종도 아니죠. 이건 뭐 알려주면 기자들이 받았으면 되는 건데 뭘 알려주질 않으니 완전 숨바꼭질을 하고 주말 동안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거란 대단한 걸 하긴 하시는데요. 아그 기자들이 좀 알면 안 되나? 그게 왜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네. 뭐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이 이제 뭐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알려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막국수 대명사 막말이 애국인 줄 아는 보수 인사 이야기 막국수 여기 전국에 계신 막국수집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막국수의 대표 주자 윤창준 대변인의 입담이 또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일단 이윤 대변인께서요 그첫 번째 워크숍을 또 가셔가지고요
거기서 인수위 공동 기자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브리핑을 하면서요. 네. 첫 브리핑. 아, 네. 이게 워크숍 하기 전에요. 일단 첫 브리핑부터 하셨는데요. 거기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인수위 출범을 전후해 가지고 낙종도 특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종을 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면 결국은 오보로 끝날 수 있다. 이게 뭐죠? 기자들한테 너네 조심해서 기사 써. 낙종도 특종도 있을 수 없다. 너네 괜히 특종 영장한다고 이것저것 캐고 상상력 발휘하고 그러지 마라. 이런 한마디로 너네 조심해서 기사 쓰라. 이렇게 이제 약간의 협박? 너네 기사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물론 기자들이 너무 특종 경쟁하느라고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는 건안 됐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돌려서 해석하면 인수위 구미에 맞는 정보만 우리가 제공을 할 테니 너네는 그것만 받았어라. 오버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보다 더한 건 뭐냐면요. 인수위 전체 회의 때인데요. 김용준 인수위원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 김용준 위원장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고요. 이것도 윤 대변인께서 이제 윤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밝힌 건데요. 관계 법령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의 대외 공표 및 홍보 업무는 대변인이 담당하게 돼 있으므로 윤창준 대변인이요. 담당하게 돼 있으므로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 위원회 구성원들은 이 점을 유의해서 업무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 한마디로 대변인이 다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인수위 내부에 있는 이런 위원들 있잖아요. 사무직이든 뭐 이런 위원들.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대변인이 엄연히 있으니까. 이 사람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든지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내부 단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준수되지 않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어머, 뭐지? 응분의 책임 뭐죠? 행여나 잘못해서 기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기밀이 누설될 시그 당사자는 누설한 당사자는 뭔가 이제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될 거다. 뭐 이런 어우, 네, 뭐, 난리가 났네. 아주 그냥 국정원 직원들 나셨어요. 뭐, 이게 첩보전 하나요? 뭐가 그렇게 위험해요? 무섭죠? 야, 진짜 이건 뭐, 대단한 감투 쓰셨네. 다들. 그러시는데요. 정말, 뭘 귀찮은 건지 또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대체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길래, 너네 이거 함부로 발설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자들한테는 너네 오버해서 기사 쓰지 마라. 우리가 주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조용히 기사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되게 황당하죠. 네. 이건 철저하게 인수위 회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막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이게 이 인수위 그 내부 위원들, 뭐, 실무진들까지도 입 단속령이 확실하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진행됐는데, 인수위 워크숍. 인수위 워크숍에서도 처음부터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뭐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완전 그 인수위 활동 방향 이런 거 당연히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기자들인데. 이걸 물어보려고 직접 워크숍 때 발제를 하신 것으로 알려진 유민봉 국정기획분과위 간사. 이분을 찾으려고 아주 그냥 한 시간 동안 숨바꼭질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인수위 활동 방향 이런 게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알아야죠. 인수위가 어떻게, 앞으로 50일 동안 어떻게 활동하는지. 근데 이걸 물어보려고, 아니, 무슨 누구 스캔들 캐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 뭐니? 연예인병 나셨어, 아주. 뭐, 톱스타병이에요? 아니, 그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물어보려고, 기자들이 한 시간 동안 숨바꼭질을 아주 쫓아다니면서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물어보니까 또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못 찾으니까 막 다른 분들한테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대변인이, 윤창중 대변인이 다 이야기를 할 거니까, 물어보지 마라.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우, 그냥 대단한 분들 나셨어, 아주. 물론 대단한 분들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기밀, 뭐 어디 전쟁하러 가요? 전쟁 계획 세우나?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국민들한테 알려주기가 겁이 나는지, 아니면 국민들 모르게 중요한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참, 좀, 무섭기도 하고요. 앞으로 인수위만 과연 이럴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에서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국민들에게, 언론에게 좀처럼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진행하려고 무엇보다 보안이 1순위인 그런 정부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소름이 쫙 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윤찬준 대변인께서, 아까 뭐 인수위원들이 윤찬준 대변인이 다 이야기를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뭐 찾아간 거죠. 인수위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이, 이것저것 이제 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뭐 윤찬준 대변인께서 인수위 브리핑을 하면서 인수위 워크숍이 끝났는데 기사거리가 안 된다. 영향가가 없다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인수위 내용 자체를 아예 워크숍 내용을 공개 자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기사거리 안 돼요. 영향가 없어요. 기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기사거리가 되고 안 되고는 기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건 데스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인수위 워크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보통 비공개 회의라도요. 대충은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정도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하셔가지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대변인께서 기사거리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강론이 오고 갔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뭐더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정도라도 얘기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 영향가가 없다는 얘기죠. 쓸거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 우리가 주는 정보 말고는 쓰지 마라 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줄 정보 없다. 우리한테 도움되는 정보가 없으니까 너네 쓰지 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분노한 기자들이 아니 영향가가 있고 없고는 언론이 판단할 문제죠. 라고 이제 항의를 한 겁니다. 뭐라도 얘기해 달라 라고 그랬더니 우리 윤창중 대변인께서 아우 멋진 말을 해주셨어요. 영양가 있고 없고도 대변인이 판단한다. 기자 나부랭이 니들이 판단할 거 아니고 내가 판단한다. 니들은 내가 물어주는 것만 써라. 라고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우, 아주 그냥 대단한 분 하셨죠? 아, 네. 윤창중 대변인 아주 벌써부터 지금 대변인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부터 이 그냥 막말자 그냥, 네. 막말 그냥 막 쏟아내는 아까 막국수? 네, 대단한 막국수. 아주 그냥 끝납니다, 끝나. 이렇게 벌써부터 언론을 자기 밑에 두려고, 발로 깔아뭉개려고 하는,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이런 냄새를 슬슬 풍기는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 그리고 새롭게 꾸려질 정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싹 그림이 펼쳐지지 않으세요? 일단 뭐 언론 뭐 소통 창구 이런 것들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것 따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네. 막국수 윤창준 대변인의 앞으로의 또 새로운 막말 어록들 기대를 해보면서 음악 하나 더 듣고 올게요. 아까 신청하신 노래 중에요. 더 네임 인연 듣고 가겠습니다.